안녕하세요, 트리스탄입니다. 오늘도 저의 베트남인 친구 까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매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외국인은 없는 현지인들만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오늘은 정말 맛있는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탔었는데요. 아직까지 도무지 베트남에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전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다니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게다가 신호등도 거의 없어서 교차로를 언제 지나가고 좌회전은 또 언제 해야 할지 아직도 감이 오지 않네요. 유튜버. 맞아. 그녀와 함께 다니면 외국인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현지인들만 생활하는 그런 곳들을 다닙니다. 지금은 친구와 함께 과일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그녀가 해변을 걷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몇 년 전 처음 다낭에 와보고 너무 좋아서 무작정 직장을 때려치고 여행 제한이 풀리자마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한량처럼 지내다 언젠간 직업을 갖고 정착할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조급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다낭으로 오세요.